안녕하세요, 첼로댁 식구들. 오랜만이에요. 이곳 첼로댁 유튜브 커뮤니티와 제 인스타그램에 내용을 올리기는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영상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월에 3개의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월 14일 저녁 7시 반 롯데 콘서트 홀에서의 공연입니다. 2월 14일이면 발렌타인데이죠? 조금 특별하게 너와 나의 발렌타인이라는 콘서트 제목 아래에 레이어스 클래식 그리고 색소포니스트 브랜든 최님과 함께하는 공연이에요. 발렌타인 콘서트이니만큼 아주 초콜릿처럼 달콤하고 또 로맨틱한 음악으로 꽉 채워드릴 예정이니까요. 가족 혹은 연인과 함께 손꼭 붙잡고 콘서트에 찾아와 주세요. 두 번째 공연은 2월 18일, 이것도 저녁 7시 반입니다.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에서의 무대인데요. 음악 맛집 클래식당이라는 공연이에요. 제목이 되게 신박하죠. 깊은 맛의 연주와 또 맛깔나는 입담으로 풍성한 음악 한 끼를 여러분께 차려드릴 예정입니다. 평소 클래식 음악이 좀 어렵게 느끼셨던 분들에게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공연이 될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팬인 송사비님의 해설과 함께 곁들여져 아주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있을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멋진 공연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 공연은 2월 20일 일요일이에요. 저녁 8시에 여기 바로 우리 첼로댁 채널에서 진행하는 라이브 콘서트입니다. 바로 첼로댁과 오스트리아 관광청과 함께하는 신년 라이브 음악회인데요. 12월에 함께했던 송년음악회 기억하시죠? 그렇게 라이브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번에는 더욱더 특별하게 피아니스트 조영훈님과 바이올리니스트 박규민님과 함께하는 콘서트가 될 예정이에요. 오스트리아는 클래식의 본 고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유명한 많은 클래식 음악가들을 배출했죠. 그래서 오스트리아에 대한 이야기와 또 저와도 오스트리아에 관련된 추억 이야기, 오스트리아의 클래식 음악으로 풍성하게 연주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일요일 저녁 시간 비워두시고 캘린더에 써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번에도 특별한 것은 라이브 콘서트에서 퀴즈와 그에 따른 상품도 증정할 예정이에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번 2월에는 다른 많은 뮤지션들과 함께하는 무대가 주를 이루는데요. 첼로의 소리를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라면 첼로가 다른 악기와 만나 또 다른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음악은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나눌 때그 가치와 의미가 더해지는 것 같아요. 이번 달 여러 뮤지션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을 여러분들과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